우리 구룸메 룸메였던 잔이랑 헐의 하드플레이스 아이유의 반편지를 정말 계속해서 무한반복으로 들었다. 룸메였던 해찬이랑 게임을 할때 느꼈지만 많이 하는데 게임이 안 된다. 룸메였던 정원은 한때 라섬에 빠져있었다. 재현씨 재현이구나. 라섬 아 배고프다. 옛날에 짜치기도 많이 먹었는데. 그러니까 구룸메씨가 보낸 건데 이제 숙소 그 룸메들 좀 얘기를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진짜 디테일하고 감동이 있다. 그때 그 앨범이 나왔어. 맞아요. 팔렛 앨범이. 그때 그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로 정말 노래를 항상 틀어놨었는데.